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한동훈 얘기 좀 우리가 안할 수가 없죠. 지금 KBS와 MBC가 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지금 갑자기 뭐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판이 좀. 그쵸, 판이 좀 이상해요. KBS는 뭐 오보 나으라고 한동훈한테 싹싹 빌고 정정 사과 방송까지 하고 MBC는 그래 해볼 만하다 라면서 이게 진짜다 라면서 지금 MBC와 KBS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MBC는 이 사건에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연루 사건을 최초로 보도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파장이 됐고 지금 이동재가 구속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채널A뿐만 아니라 MBC도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동등한 고발자를 압수수색한다 그러면서 사실상 수사 방향을 틀라고 했고 KBS 같은 경우에는 과거 조국 장관님의 어떤 그 법무장관 시절에 인사청문회 시절에 검찰의 방송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그렇네요. 검찰판에 서서 방송을 했다가 갑자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을 깠다가 개망신당하고 지금 사과는 이 상황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로 볼수 있는데 추측은 두 가지입니다. KBS 내에서 서로 패권 싸움이 있어서 싸웠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제대로 보도하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걸 대충 물타기로 망쳤다 이런 쪽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보도된 시점이 주말입니다. 어디나 데스크들은 주말에 놉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데스킹이 잘안 돼서 팀장급이거나 이런 양반들이 대충 보고 집어넣는데 보통 일요일 날 데스킹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봤었을 때그 결재났거나 기자들 이름 이렇게 보게 되면 잘안 하는 실수를 해서 주말에 급하게 특보식으로 내보냈다. 월요일 날 난리가 치니까 그걸 어떻게든 받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든 KBS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번에 MBC가 어떻게 보면 작정하고 이걸 터트렸기 때문에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검언 유착에 대해서 MBC는 사력을 걸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다른 이슈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회사도 직접 관계가 돼 있으니까. 반면에 KBS는 요번에 뭔가 적당히 꼈다가 휙 한번 논란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아니란 걸 보여주는 후속 취재도 있거나 다른 새롭게 바뀐 팀들이 열심히 좀 뛰어야 될 텐데 과연 어디까지 나갈지. 일단 이렇게 한번 사과하고 나면 그 관련돼서는 접근도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총알이 쏟아지고 포탄이 터져도 취재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 일신상에 위익이 있건 뭐가 있건 지금 같은 경우 좀더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요. 오명이든 누명이든 지금 현재 KBS는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걸 스스로 벗지 않으면 아무도 못 벗겨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KBS 녹취록 보도를 했잖아요. 곧바로 사과를 했어요. 그 녹취록이 가짜라는 거예요? 녹취록에 있는 걸 과장해서 보도했다는 거죠.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을 문장이 그렇게 없는데 추론해서 집어넣었다니까 사실 보도가 아니라 추론 보도가 되는 거죠. 녹취록 일부러 공개라는 걸 듣고 본인들이 의도대로 검언유착이라고 형식을 맞췄다. 그 나는 녹취록이라는 게 그게 나는 KBS 글이니까 보도가 난 맞는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요? 아니 솔직히 진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 왜 KBS가 사과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 그 보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어느 정도 보통은 그런 상황이면 사과를 하기 전에 야 우리가 일부만 깐 거고 뒤에 다른 게더 있으니까 그렇지. 더 세게 보도하마. 원본도 있다라고 하면서 맞으면 되는 건데 원래 나는 더 그렇게 맞서거든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찾을 유일한 핑계가 주말에 방송에 나갔다는 거. 메인 팀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게 실제로 응급실에서 그 응급 닥터들이 있을 때고 없을 때하고 또 인턴들 막 교체되고 레지던트들 들어올 때뭐 2월 이럴 때는 병원 가면 좀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요즘 같은 때 7월 들어서 휴가 일찍 가시는 분들도 갔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상황에 이런 것까지 보면서 KBS가 뭔가 잘하려고 한다라고 봐주고 싶은 게제 마음이에요. 근데 오히려 KBS 보도가 오버라고 하면서 뭐 공모라는 단어를 써갖고 뭐 그런 걸 오버를 수정한다 했는데 다시 오늘 MBC 고소한 것 보도를 보면 같은데. 한동훈 뭐죠? 그건 해볼만 그건 하지. 해볼만하지. 그거는 공모잖아요. 그 오히려 MBC가 KBS를 도와주는 꼴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럴 때 서로 각자 플레이 같은 게 아니라 뭔가 좀 정말 취재도 좀 하고 좀 서로 정보 교환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들 단독에 목숨을 거는지 그런 것 그걸로 승진하던 시기는 지나갔거든요.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래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갖고 사과 방송을 내는 거는 진짜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이구나. 어디서 청와대에서 정정방송 사과 방송을 하라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오히려 청와대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게 기자의 임무다라고 생각해서 버텨요. 근데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그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한겨레나 경향 같은 소위 진보 매체라고 하는 데들이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후에 헤드라인 쓴 거 보다 보면 이들이 무언가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지거나 내지는 조국 장관 때 그 수많은 오보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사과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검찰이 때리거나 했을 때 한겨레도 바로 사과했고 지금 같은 경우도 KBS도 마찬가지인데 고소하겠다 그러다가 자기네를 엮을 것 같으니까 언론이 좀 언론 다 와야 진짜 언론이라고 할 텐데 이럴 때 보면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뭐냐면 기자가 그러니까 이제 과잉 욕심을 내서 좀 냈을 때 이제 좀 이상하게 허위 사실, 허위 팩트가 아닌 걸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처벌을 받든지 징계를 받는 걸로 이번 사건이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을 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KBS랑 MBC랑 막 싸우면서 사건의 본질이 지금 흐려지고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마치 이동재와 한동훈이가 거짓 오보에 대해서 피해자같이 보이는 뉘앙스를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지금 주객전도 된 느낌이고 언론의 자존심 싸움을 하는 어떤 거대한 판이 형성된 것 같은 거예요. 그 KBS의 느껴지거든요. 자존심은 김경록 PB 사건 인터뷰를 있었을 때 그렇죠. 어떻게 했느냐 그 정말 치졸할 정도로 쫓아서 따라붙고 자발적으로 했고 뭐 다 했고 이렇게 그 과정에서 그쪽 데스크가 날아갔어요. 목이. 그리고 딴 사람을 해갖고 지금 또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KBS 내부 돌아가는 목소리나 저도 KBS 쪽에 진짜 여러 개 얘기를 계속 인터뷰를 하거든요. 거기 20년 넘게 저 관련됐던 사람들이나 이것저것 보다 보면 다들 코끼리 그림 그리게요. 이렇다는 쪽도 있고 야 쪽에서 언제부터 KBS가 제대로 했어. 한쪽에서는 야 제대로 하려는데 왜 당한 거고 아니야 초보 실수야까지 온갖 얘기가 다 나옵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KBS에 대해서 신뢰가 지금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언제든 노력은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다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현재 스코어를 보면 한동훈이나 이동재가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 건 사실이에요.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점이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 이용당했다가 됐건 뭐가 됐건 사과를 발빠르게 했건 거 이 사람들이 세월호 보도할 때부터 사과할 건 한참 더 많은데 왜 이런 쪽에만 사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핵심을 놓치시면 안 된다. 안 됩니다. 한동훈 그 건 해볼 만하지. 누가 봐도 공모한 거예요. 나 팔어. 나 검사장이니까 팔아서 그 건 한번 네가 그럼 메이드 시켜봐. 그건 뭐예요? 사건을 조작한 겁니다. 누가 봐도요. 아니 대한민국의 검사장 내가 신라젠 그쪽 수사팀 잘 알지. 그거 해볼 만한 사건이지. 한마디로 이동재라는 채널A의 기자가 이거 분명히 뭐 파보면 나올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해보면 될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뭐 그 정도면 뭐 해볼 만하지. 분명히 이거는 두 기자와 검사장이 네가 그거 잡아오면 내가 그거 메이드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들리죠. 공모한 거예요. 공모? 왜 공모했어요? 유시민을 왜 잡으려고 그랬어요? 유시민, 니콜, 노무현재단 이사장, 4.15 총선. 총선 개입 사건이에요, 이건. 맞습니다. 국기 문란. 민주주의에 꼬여진 선거판을 뒤흔들려고 그랬던 검찰과 언론의 악질적인 4.15 총선 개입 사건이에요. 이 논점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KBS가 오보를 냈니 안 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조중동이라는 언론과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이 합심을 해서 야 민주진영의 유력한 정치인이자 영향력을 끼치는 유시민이라는 정치인을 흠집을 없는 흠집도 잡아서 어떻게든지 총선에 이용하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명백한 검사와 언론의 공모한 사건이에요. 무슨 본질을 벗어나서 녹취록이 진위를 따지고 녹취록 진위를 따지려고 원본을 다 까면 돼요. 안 하잖아요. 이거는 역대급 총풍 사건 북한에다가 총 쏴달라는 것보다 걸려서 이거에 사실 세상이 드러났지 여태까지 안 걸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요. 예? 검찰과 언론이 짜고 수많은 얼마나 이런 짓거리 많이 있겠어요. 한두 건이 아니겠죠. 거기에 중요한 거는 한동훈이가 혼자서 이런 걸 결심했겠냐. 당연히 최측근인 한동훈이가 알았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모를 리가 없지 않겠냐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나도 살아야지. 우리 잘 빠져나가요. 예. 예. 저희 방송을 사준모 법세련이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니들 딱 기다려라. 예. 검언 유착 수사팀은 채널A 전기자 노출액 일부가 축약됐고 누락된 것은 없다. 의도적인 누락은 없다. 라고 얘기해가면서 해당 녹취록이 완전치 않다 검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고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동재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풀어놓으면 저쪽에 대책 세우고 말 꾸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건 진행 중이다. 좀 더 믿고 기다리자. 중앙지검 화이팅! 이러면 되겠습니다. 네. 예, 결국은 제가 보면 중앙지검에서 이번 주에는 한동훈을 소환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검사가 검사를 소환할 때는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소환 안 합니다. 선수끼리 왜 그래 소리 듣죠. 개망신당해요. 그럼요. 그것도 검사장급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거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제가 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수사 상황이 밖으로 유출될까 봐 굉장히 보안을 유지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저쪽도 선수인데 조금만 정보가 새나가면 바로 대응을 하고. 근데 좀 다르게 보면 이성윤 검사장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동기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붙어서 할 수 있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나이가 좀 많아서 그분이 구소해서 오셔서 그렇지. 내공으로 봤을 때 동기면은 충분히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장급 정도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동재는 멘붕이 멘탈이 나간 상태고 결국은 회사에서도 버림받았고 그렇게 전문 수사단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한테 애원을 하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나 구속금만은 피해달라는 거였는데 그것마저도 윤석열이 막아내지 못했고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가당치도 않는 일이다. 뭐 결국은 이동재는 본인이 원하는 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결국은 이제는 다음은 한동훈이다. 제가 이동재의 멘탈이 가장 흔들릴 상황이 언제냐. 한동훈의 구속입니다. 한동훈이 살아있으면 이동재는 끝까지 검찰을 믿겠죠. 한동훈까지 구속이 당하는 순간 이동재는 나라도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예, 폭로전이 시작되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동재를 소환해서 반드시 구속영장을 칠 겁니다. 그 믿던 윤석열, 한동훈이 구속된다는 것은 윤석열이는 이젠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구속의 의미는 사실상 이동재의 멘탈이 붕괴되고 이동재에 의해 자백에 의해서 한동훈은 구속되고 결국은 한동훈이 구속된다는 것은 윤석열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이 소위 꾀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휴대폰도 분실해서 바꿨다고 노트북도 포맷하고 이렇게 똑똑한 듯 알지만 자기 늘 같이 다녔던 후배 기자 폰이나 노트북은 아무 생각 못해서 헛똑똑인 게 입증이 됐잖아요. 여전히 윤석열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한동훈이 뭔가 힘을 써서 통합당에게 요청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있을 거지만 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멘붕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털어놓겠죠. 압박 계속해서 뭔가 할 수 있게 해야죠. 여러분들 아마 제가 한 달 정도, 아니 3주 전 이런 얘기를 했죠. 왜 중앙지검이 분명히 뭔가 스모킹건을 들고 있다. 그때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제가 녹취록이 존재하는 걸로 생각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녹취록이 어떻게 입수가 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당시에 뒤늦게 채널A를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때 이동재는 벌써 증거를 다 저기 삭제를 했어요. 백승우가 엄청난 증거를 갖고 있다고 그때 백승우가 철딱선이 없이 채널A에서는 검찰에 그 휴대폰을 낸 거예요. 그 휴대폰에는 뭐가 있냐? 채널A 간부와 카톡 내용, 텔레그램 내용, 대화방 내용 모든 녹취가 다 있어요. 왜 있었냐라고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어린 기자이기 때문에 어디서 뭘 하고 왔냐라는 직장 상사들의 너 요즘 뭐하고 돌아다녀? 아, 저 요즘 어디 취재하고 다닙니다. 뭐 건졌어? 이거 어떠십니까? 버릇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고 다는데 어리다 보니까 건수가 없다 보니까 자기 여기도 다니고 여기도 다니니까 녹취가 버릇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리고 혹시나 이동재가 누구와 중요한 사람들과 만났을 때, 야, 아, 그거 녹취했어야 되는데,
기자들끼리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안 했는데 꼭 필요해지죠. 꼭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아 그거 녹취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직장 상사에게 이쁨 받을 때 그거 제가 녹취했습니다. 딱 내밀면 역시 넌 똑똑해. 제대로 뽑았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요. 막내들이라고 그 버릇이 있어요. 막내, 선배 기자, 중요한 사람 있을 때 몰래 막내들은 녹취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걸 다 걸린 거예요. 그걸 중앙지검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아, 왜 서울중앙지검이 저렇게 이동재를 구속하는데 자신감이 있었고 왜 한동훈이 구속도 소환도 자신 있게 하는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죠. 엄청난 자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널A는 벌벌 떨고 있죠. 왜? 윗선 개입한 게 분명히 다 드러나니까. 그 어디에선간. 그러니까 채널A 이동재 구속돼갖고 윗선까지 개입됐다 그러면 채널A라는 종편 자체가 인가가 취소가 되고 그런 걸 막으려고 어떻게든지 윤석열이가 이동재 구속을 막으려고 그랬던 거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시면 굉장히 서울중앙지검에서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엄청난 자료를 갖고 있다. 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격가지는 그럼 빼고 그 중심 뼈대 중심으로만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검사끼리 지금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검찰 기자들에게는 정보를 주지 않죠. 오히려 저쪽으로 흘러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지금 보안이 최고의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구속영장 칠 건 다 치잖아요. 근데 기사가 안 나오잖아요. 네, 기사가 지금 딴 쪽에서만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저쪽에서는 언론 플레이하는데 이쪽에서는 증거를 갖고 있는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보안을 유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쟤네가 도대체 뭘 갖고 있지? 그래서 자꾸 전문수사단이니 수사심의위원회니 이런 것들을 열어갖고 특임검사니라고 수사 상황을 공유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안 돼! 이쪽은 이 수사 우리가 끝까지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뭘 갖고 있는지 우리도 좀 알아야지 같이 검사끼리 왜 그러는 거야 막 그러면서 편법을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고검장 회의 검사장 회의를 해서 특임 검사를 통해서 그럼 수사팀도 니들 오고 그럼 고검장이 하면 그러면 공유가 되잖아요. 상황을 그러면 이쪽에서 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서울중앙지검에서 법무부 장관이 잘하고 있는 수사 야 니네가 해 그래도 내가 검찰총장인데 그럼 뺏어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다 아시면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있길래 윤석열이 저렇게 뺏어가려고 그랬는지 윤석열도 궁금한 거야.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일에 하면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책임감이라는 게 언론이 너무 없기 때문에 채널A가 자체 조사를 해서 자기네 기자의 일탈이 있었으면 거기에 관련돼서 보도에 대한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거 내지는 밤낮 요구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조국 장관 손 떼라 물러나라 얘기했듯이 그쪽 채널이나 모회사인 동아일보 쪽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게 본 적 없습니다. 그죠? 여전히 사람들 몇 명 날아가는데 이쯤 되게 되면 자기네들 이쪽에서 끝날 때까지 손을 떼겠다고 한다든가 뭔가 그 정도의 조치는 있어야 채널이 날아가지 않게끔 뭐가 될 텐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유리할 정도로 끊임없이 보도하면서 무슨 윤리가 있는 양 떠드는 거 보면 정말 짜증이 확 밀려오고요. 채널A나 TV조선이나 채널A 전 기자한테도 극우로 몰렸던 게 TV조선 아닙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서로들 부끄러거나 반성을 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 정부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장관에 대해서 욕하는 얘기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둘 중 하나는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왜 예의주시해서 보냐면 대한민국 조중동의 힘이 세냐 검찰의 힘이 세냐를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아직도 검찰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의 검찰의 힘이 세다 그러면 채널A가 날아가요. 어떻게든지 이동재가 붙어서 검사를 속이고 사건을 엮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검찰이 여기서 선을 그으면서 채널A와 종편을 죽이는 것이냐 아니면 이동재가 이제 검찰도 끝났다라고 하면서 언론 채널A 종편의 힘을 빌어서 조중동이 연합해서 이동재가 결국은 공모해서 주요 어떤 사건을 지휘했다라고 하면 이동재 하나로 꼬리를 자르고 채널A를 살릴 것이냐 종편과 검찰의 싸움을 눈여겨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봐.